충남 보령시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보령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보령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었으며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패와 위촉장 전달과 창립 20주년 기념 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숙된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러 지속가능한 보령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제8기 위원 한 분 한 분이 큰 성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가치는 유형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국제행사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공존과 미래를 지켜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자원고갈, 생태계와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도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날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합의를 통해 보령시의 지속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